오늘 저희 지지 선언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저희 격려차 이광재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의원님 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 연속 리허설 비슷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두신 분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예? 거기 계속 거 계속 거기. 예, 찍을 거예요. 예? 찍을 거예요. 걸려가지고 자꾸. 예? 나와요. 걸려서요. 어디에 걸린다. 다 나온다고 사진이. 당신. 예? 아저씨가 나오신다. 어디 나온다는 거야? 나오신 위에 있으면서 왜 그 못 찍는 거야? 다른 거 다 걸리는 거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함께했던 노상호 회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지선언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국회의원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하셨고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광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의 격려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신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의 대지적 운동으로 함께 전진했던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뜨거움을 만들었던 주역이 노상호입니다.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일체 정치적 활동이 없었던 노상호가 다시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이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 민생과 경제로 나아가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20년 전에 뜨거운 열망과 희망이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함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 노상호 대표이자 배우이신 명량님께서 기자회견 취지 및 대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인재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이광재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께 배포하고 해드린 회견 설명은 아주 잘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노상호했던 사람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느냐? 첫 번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서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가까이서 뜨거운 걸 지켜봤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기를 열망하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애써온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 시점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후보를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눈을 부릅뜨기 시작한 저희들로서는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노사범은 지금은 조직체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을 자체적으로 우려해서 조직의 눈치는 없애고 홈페이지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서 노사모란 이름은 그저 보통명사, 연영사처럼 한국 정치의 시민참여운동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것에 우리가 넘겨드리고 그렇게 물러나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생활에 종사하면서 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정치로 바꿔나가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직접 당에 들어가서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각 지역에서 조기 축구회나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등 지역의 단체에 들어가서 계속 생활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각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로 우리는 아픈 가슴을 뒤안고 각자 활동을 하면서도 이 조직의 이름은 버리고 있습니다만 노선의 특성은 각 지역별로 자치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도 홈페이지나 조직적인 강령은 없어도 각자 지역에서 노사모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추억하면서 분노하면서 주목을 주기도 하고 각자 자기 주변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국면을 들어서면서 이재명 후보라는 당내에서 정당 정치로 성장한 사람이 아닌 시민 지지로부터 출발해서 혼자 우뚝 선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서 기존의 민주당에 존재하는 저의 노상으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행동 정치의 필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각자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후보나 한적에 오르지 못할 경우 상심한 분들이 일부 생깁니다. 그래서 당내에는 민주적인 정당의 당내에는 약간의 지지자 간의 갈등이 얼마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체를 알 수 없는 지금 현재 일부 친문그룹의 반이재명 활동이 아마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세력, 일반 시민 지지세력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마치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악용해서 호도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이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시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청년으로 일던 사람들이 50대가 다 넘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명단이나 연락을 할 수가 없었으나 요 며칠 이걸 준비하면서 한 명 한 명한테 연락을 해서 800명 넘는 사람, 815명인가요? 넘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당이 민주개혁진영의 정당에 우뚝 서서 이 나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데 모두 가슴을 같이 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원 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남겨가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지선언과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박인환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의 의지와 뜻을 담은 지지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2002년 서초노사모에서 활동하셨던 최초시민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2002년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2022년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우리는 노무현 시대에 정치개혁이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우리는 2002년에 뜨거웠던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우리의 몫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좋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혹했습니다. 임기 내내 참여정부를 흔들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퇴임 이후에도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낭만적이었고 우리는 너무 순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을 잃고 이명박, 박근혜 9년을 겪고 촛불의 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다시 세우면서 우리는 이전의 낭만적이고 순진했던 생각을 더는 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으로서 민주시민의 의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는 정치개혁을 위한 토대일 뿐이며 이 정치개혁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온갖 격렬한 저항을 하나하나 분쇄하면서 읽어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은 이재명 후보를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왔고 민주개혁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개혁적인 행정과 실천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수구 정치 세력의 온갖 방해와 음해를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는 노무현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뒤를 이어 정치를 개혁하고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갈 적임자입니다. 이재명의 승리는 노무현 정신의 완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 사회 수준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수구 세력은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과거로 되돌리려는 노골적인 선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우뚝 서는가 아니면 과거를 회귀하여 비극적인 태도와 타행을 반복할 것인가 하는 기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씨뿌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중히 갖고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그리하여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통해 노무현 정신이 꽃피는 것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 마음을 더하고 우리 의지를 더하여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재명, 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이재명을 지지하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815명 일동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지선언의 기자회견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2002년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